이제 어레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보죠. 아까 봤던 게 어레이라는 그 기본적으로 리스트를 받아들여서 numpy 어레이를 만들어주는 그런 펑션이었고, 여기 나오는 ones는 1로 채운다는 거죠. 그냥 ones는 맨 앞에 들어가는 게 이제 shape이에요. 그러니까 몇 by 몇 어레이를 만들 거냐 라는 거예요. 그냥 숫자를 주면 이제 그게 one dimensional array가 되겠죠. 그다음 d타입을 지정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인티저면 인티저, 플로팅 포인트 64면 그거 그 64비트 더블 프레시전의 정밀도를 갖는 그런 어레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미 만들어진 어레이가 있는데 걔랑 똑같이 2를 채워서 만들고 싶다. 물론 A에 덮어 쓰는 건 아니고 A랑 똑같이 생긴 다른 어레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명령이 once like고요. 마찬가지로 0을 채우는, 그러니까 0으로 다 이니셜라이즈를 하는 그런 경우죠. 0을 채우는 경우 똑같은 문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쓰는데 이제 똑같은 구조를 가진, 똑같은 크기를 가진 벡터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0으로 다 채워서 초기화를 해버리고 싶다. 그때 제로즈 라이크를 쓰면 되죠. 그다음 from 펑션은 펑션을 주고 거기에 맞는 그 규칙대로, 펑션이 정하는 규칙대로 어레이를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유용하고요. 이제 쉐입을 지정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다음에 예를 보면 np dot 하고 from 펑션 하고 이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펑션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ij 두 개를 받아들여서 i 더하기 j를 만들어내라. 그리고 쉐입을 3,3을 주고 3x3 매트릭스 만들라는 얘기죠. 어레이를 만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인티저로 하라 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어레이에 0,0은 0하고 0두개 더하면 0, 0,1은 0하고 1 더하면 1, 이런 식으로 어레이가 만들어질 건데 그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자, 더 많은 예제를 보려면 아까 보여줬던 그 numpy의 reference 매뉴얼을 따라가면 되고요. 다음 예제를 꼭 한번 여기서 멈추고 실습을 해보길 바래요. 이 ones는 아까 설명을 했죠. 5라면은 이 one dimensional array 그 사이즈 5개짜리 그런 array를 만들라는 거고, 그죠? 이건 인티저 형식으로 만들고 싶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5라는 거는 사실은 이런 튜플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죠? shape은 튜플이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2x1 array를 1로 채워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 튜플을 어떤 변수에 받아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reshape이라는 그런 멤버 펑션이 있는데, 그 디멘전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 예에서 보면은 이 a 레인지로 0부터 5가 들어가는 원소 5개짜리, 아, 원소 6개짜리 그런 one dimensional array를 만들었어요. 이거 사이즈는 6이죠. 그럼 근데 reshape이라는 그런 명령을 통해서 모양을 바꿔버리고 싶어요. 2,3로. 그러니까 2x3 matrix 형태로 모양을 바꿔버리고 싶어요. 그럼 원소 6개로 만들어지죠. 해서 이게 바로 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row major order니까 0, 1, 2 하고, 그 다음 내려가서 3, 4, 5 이런 식으로 적힐 거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걸 꼭 실습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멈추고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자, 이제 실습을 해봤으면 이제 from 펑션에 대해서 좀더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아까 봤던 예예요. from 펑션 해서 람다 익스프레션 주고, 이건 뭐 펑션을 만들어도 상관없고요. 여기서 이제 람다 익스프레션을 사용해서 펑션을 만든 거고, 이제 3x3라는 그런 쉐입을 지정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아까 예상했던 대로 i,j는 1 더하기 뭐 i 더하기 j 형태의 그런 매트릭스들이 만들어져요. 여기 3x3 어레이가 만들어져요. 0,0, 그다음에 0,1, 0,2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 from 펑션이 바로 이 from 펑션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 원소 하나씩 element by element로 진행을 하면서
요 람다 익스프레션을 실행을 해서 원소를 채워 넣는 거냐? 아니에요. 그렇게 심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로 진행을 하면서 이 펑션을 실행을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from 펑션을 섣불리 쓰다가 에러를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어레이를 나타내게 되나? 그걸 한번 살펴보죠. 자, 그걸 제대로 보기 위해서 람다 익스프레션을 펑션을 바꿔가지고 중간에 프린트 x, 프린트 y를 찍었어요. 이게 만약에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로 간다면 이게 뭐 0, 0 찍혀서 0, 0, 0 이렇게 찍히고 0, 0 찍히고 그 다음에 0, 1 찍히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얘를 실행을 해보면 놀랍게도 아웃풋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단 말은 이 펑션이라는 이 펑크라는 펑션이 딱한번 실행이 됐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x 한번 찍고 y 한번 찍은 거죠. 그러니까 원소 바이 원소로 그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로 진행을 한게 아니고 x라는 어떤 3 by 3 매트릭스 만들었고 y라는 3 by 3를 매트릭스 만들어서 그걸 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x라는 것과 y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이거는 이제 쉐입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이 3,3이라는 쉐입을 지정을 했는데 이걸 지정하게 되면 여기 들어가는 이두 가지 인수가 아규먼트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자, 하나는 로우고 하나는 칼럼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 만들어지는 거는 이 로우 인덱스를 가진 3x3 매트릭스를 만들어지고요. 이 y에는 칼럼 인덱스만 가진 3x3 매트릭스가 만들어져요. 자, 먼저 로우 인덱스를 가진 애를 한번 보죠. 자, 이 쉐입에 의해서 3x3 매트릭스가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로우 인덱스만 다 채웠어요. 제로스 로우, 퍼스트 로우, 세컨드 로우. 그죠? 안에 뭐 칼럼 구분은 없어요. 이 쉐입을 따라서 그냥 로우 인덱스만 다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찍어지는 이 칼럼에 해당하는 거. 여기 보면 칼럼 인덱스만 들어가 있습니다. 모양은 3x3로 만들고 칼럼 인덱스 1, 2, 1, 0, 1, 2, 0, 1, 2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그거 두 개를 합해서 답이 나온 거예요. 이게 엘리먼트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 형식으로 뭐 진행하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해서 흔히 겪게 되는 에러는 이게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거니 해서 이 펑션을 numpy 어레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펑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펑션이 성공적으로 답을 낸 이유는 뭐냐면 x 더하기 y라는 오퍼레이션을 numpy 어레이 두 개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레이 두 개를 더하면 element by element로 합해진다는 거죠. 그 오퍼레이션이 덧셈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된 거지. 그러니까 numpy 어레이 오퍼레이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된 거지. 만약 그게 안 됐으면 작동하지 않아요, 이건. 그래서 이 from 펑션은 이 어레이 인덱스에 그러니까 인덱스에 그 어레이를 만든 다음에 그두 개를 펑션에 집어넣는 거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어레이 더하기 또는 어레이 뭐 어레이의 함수다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해놓고 코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한번 따라하면서 여러분이 좀더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보세요. 모르겠으면 그러니까 일단은 설명을 좀 듣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분의 그 스스로 이그젬플을 한번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얘는 이제 나중에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하는 건데 랜덤 넘버를 만들어주는 그런 펑션도 있어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이 numpy 밑에 이 랜덤이라는 또 모듈이 있고요. 그 밑에 랜드라는 펑션이 있는데
자, 이 랜덤이라는 거는 이 랜덤 넘버 제네레이터와 관련된 거를 다 모아둔 거고요. 거기 이제 랜드라는 펑션인데 기본적으로 0하고 1 사이의 랜덤 넘버를 뽑아주는 그런 펑션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수로는 이제 쉐입이 있는데 튜플이 들어가서 이렇게 그런 쉐입을 갖는 어레이를 만들고 그 안에 엘리먼트를 전부 랜덤 넘버로 채워 넣는 거죠. 자, 그리고 랜드 인트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랜덤 인티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위에는 0하고 1 사이에 그냥 랜덤 넘버 디스트리뷰션에서 뽑아내는 그런 실수형들이었고 여기서는 어디서 어디까지 랜덤 인티저를 뽑아내라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래서 2, size 10이라고 지정을 한다면 이 사이즈는 이제 옵션이고요. 2, size 10이라고 지정을 한다면 이제 그 one-dimensional array를 만들고 방을 10개를 만들고 거기서 랜덤 인티저를 채워 넣는 거죠. 2라고 뒀으면 2보다 작은 랜덤 인티저를 말하는 거예요. 2보다 작은 거는 0하고 1이죠. 그죠? 0 이하는 없어요. 여기선 따로 지정을 해야 되지. 그렇게 하려면. 자, 물론 사이즈가 이런 원 디멘셔널 어레이 말고 투 디멘셔널 어레이로 만들고 싶으면 튜플 형태로 쉐입을 지정을 해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2x4 어레이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랜덤 인티저의 범위는 0부터 4까지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점하고 끝점을 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제 숫자 두 개를 넣으면 하나는 그 랜덤 인티저의 시작점. 그러니까 5보다 같거나 큰 거. 그 다음 두 개는 끝점 포함하지 않고 10보다 작은 거. 그래서 5하고 10 사이. 5부터 9까지 그 랜덤 인티저들을 뽑아서 쉐입에 따라서 그 쉐입을 갖는 매트릭스를 만들어 주는 거죠.